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을에 어울릴 만한 가을잎 추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총 한 7종? 7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써본 것 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갔던 그런 MLBB 색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더 긴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가을잎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 영상에서 몇 번 보셨죠? 6호 여주인공 색상이에요. 제가 그 새로 나온 다섯 가지 가을 라인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아이였고요. 일단 지금 입술에 별로 그냥 남아있는 색 정도만 있고 뭐 크게 색깔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한번 색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손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되게 지속력도 좋고 그 보통 이렇게 매트 사실 이거는 매트까지는 아닌데 약간 벨벳 무스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런 애들이 잘못하면은 경계가 질 수가 있어요. 잘 안 퍼질 수가 있고 꼭 면봉 같은 걸로만 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음파음파만 한 여러 번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퍼져요. 저렴이든 고렴이든 그냥 통합해서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쁘죠?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추천립은 짜잔! 이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이미 찍었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이니스프리 이번에 가을 한정판으로 출시된 19호 오름품은 전용 롤 색상이에요. 색상 이렇게 보시면 되게 진한 버건디 색상이에요. 보이시나요? 되게 진해 보이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엔 이 색깔 이렇게 엄한데 어떻게 발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발색을 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엄한 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발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라데이션을 했을 때는 이런 색인데 약간 버건디인데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색 안 나오죠? 이거를 조금 더 진하게 풀발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진짜 딱 가을에 어울릴 만한 그런 약간 핏빛? 와인? 버건디? 그런 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눈화장이 저처럼 이렇게 뭐 세지 않으신 분들은 포인트 립으로 바르기에 굉장히 좋은 색깔이고요. 그라데이션에도 예쁘고 풀립으로 발라도 굉장히 예쁜 색이에요. 밀착력도 되게 있는데 지속력도 괜찮고 뭔가 다른 베이스 색을 바르고 이걸 안쪽에 포인트로 발라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색깔 진짜 예쁘다. 얘가 한정판이니까 물량이 다 떨어졌는데 나중에 제 영상을 보시고 저 립스틱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 색이 없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니스프리에 이 색깔이 있더라고요. 리얼핏 얘는 크리미 립스틱이에요. 9번 쏟아지는 달빛 버건디. 상대적으로 리얼핏보다는 되게 촉촉해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얘보다는 조금 더 묽고 연한 느낌이 더 강한 버건디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찾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촉촉하면은 지속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버건디 색상으로는 얘가 있다는 거를. 근데 조명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추면 좀 더 핑크빛이 돌아 보이죠? 색깔이 약간 이래요. 좀 더 딥하게 색깔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다른 색상인데? 너무 다른 색상인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리얼핏 크리미 립스틱 이게 확실히 조금 더 핑크빛이 도네요. 얘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핑크빛 와인 버건디고요. 이 밑에 요 조금 더 진하게 나와있는 이 색상이 29호. 제가 좋아하는 29호인데 조금 더 핑크보다는 레드를 더 많이 띄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쿨톤이신데 조금 더 와인 버건디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 리얼핏 크리미 립스틱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웜톤이라서 조금 더 따뜻한 레드 버건디를 찾고 싶다 하시면 이 밑에 색깔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얘 역시도 너무나도 유명한 MLBB 대표적인 저렴이 색상입니다.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16호 벨벳 레드 색상입니다. 이거 색깔이 실제로 봤을 때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벽돌빛? 약간 더 브라운이 더 가미가 된 레드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전형적인 MLBB 대표적인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도
조금 더 브라운 톤이 돌죠. 차분한 느낌의 MLBB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렴이는 아닌데 중렴이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산 거거든요. 친구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이에요. 저 지금 일단 입술색이 너무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시작을 했지? 일단 바르고 시작할게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의 MLBB 립이고요. 조명 한번 조금 더 어둡게 해볼게요. 근데 벨벳 로즈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제가 중렴이 제품으로 왜 얘를 추천을 해드리냐면 얘는 텍스처가 진짜 예술이에요. 이거 진짜 친구가 추천, 얘는 진짜 그 친구는 진짜 저랑 평생 함께 해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가 이게 텍스처가 되게 좋대요. 제가 여태까지 발라봤던 이런 무스 타입, 벨벳 타입의 그런 틴트 같은 제형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이 안 건조하고, 그러니까 건조하긴 해요 나중 되면. 근데 그나마 제일 나았던 게 페리페라였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야. 페리페라보다 진짜 100배, 1000배는 더 나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고 이 올라갔을 때 느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제가 사실 이 색깔 자체는 저랑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텍스처가 진짜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제가 입술 상태가 항상 안 좋잖아요. 저는 어디 샵에만 가도 왜 이렇게 입술 상태가 안 좋으세요? 맨날 이런 소리 듣는 애인데, 그런 제가 바르기에도 너무 부담이 없고 각질 부각 진짜 1도 안 되고, 페리페라는 사실 나중 되면 각질 부각이 좀 나아요 저한테는. 얘 이거 빼고 이렇게만 봐주세요. 저 각질 부각 돼 보여요? 저 입술 상태 안 좋아 보이나요? 이 색상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되면서 조금 더 예쁜 색상 찾아서 전 저한테 맞는 색으로 더 구매할 의향이 아주 100% 만땅 가득한 제품입니다. 요거는 나스의 집시 색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면세를 이용해서 샀는데 요 색상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텍스처가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발색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뭔가 약간 버건디인데 탁한 느낌이 더 들고, 약간 뭔가 뮤트한 느낌이 더 강하게 나는데, 막상 제 입술에 올렸을 때는 그렇게까지 뮤트한 느낌이 나기는 나는데, 그렇게 손등 발색보다는 뮤트한 느낌이 덜 나요. 얘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지속력이 진짜 좋지 않아요. 너무 촉촉하다 보니까 뭘 마시거나 먹거나 하면 일단 얘는 다 지워진다고 보면 돼요. 저한텐 그랬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가을 립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맥의 칠리입니다. 일단 저 너무 또 이렇게 죽여놔서 바로 바를게요. 짠! 이게 바로 맥의 칠리 색상인데요. 칠리는 뭐랄까 레드예요. 레드인데 오렌지 벽돌색이 다분하게 섞인 색이에요.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의 진짜 인생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매트 라인인데 사실 맥의 매트 라인은 레트로 매트보다는 덜 매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림성이 되게 괜찮아요. 확실히 얘는 핑크빛이 전혀 없는 레드, 오렌지, 벽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추천템이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기도 해요. 저의 마지막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샤넬. 제품을 처음 구매를 해봤어요, 여기 브랜드를. 근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루주 알리르 벨벳? 루주 B라는 색상이고 58호예요. 이렇게 꽃다귀로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런 색입니다. 사실 얘도 영상을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죠? 확실히 칠리보다는 조금 더 그냥 연한 레드빛이 더 돌고, 오렌지끼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렌지끼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태까지는 맥칠리가 제가 가을에 꾸준히 들고 다녔던 템이라면, 조금 더 뭐 여름이나 겨울 이런 톤을 가지신 분들은 이 색상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잘 어우러질 것 같은 색이에요. 아 예뻐. 아 너무 잘 샀어. 제가 이걸 안 사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샀어요. 근데 진짜 사길 잘했어. 네, 이렇게 해서 제 입술 발색하고 왜 추천해드리는지 그런 이유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부터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거 발색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페리페라 6호 여주인공 색상이고요. 오름품은 전용롤 색상입니다. 요거 만약에 나중에 한정판으로 없어지면은 그냥 기존 온고잉 제품으로 추천해드릴 만했던 리얼핏 크리미 립스틱이고, 9호 쏟아지는 달빛 버건디 색상입니다. 마몽드 벨벳 로즈입니다.
로레알의 몽테뉴 브릭 색상입니다. 브릭이 들어갔잖아요. 진짜 벽돌색이에요. 나스의 집시 색상입니다. 집시 저렴이라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했다가 이거는 색깔이 너무 다르네요 했던 제품. 혹시 몰라서 알려드릴게요. 얘는 리얼핏 립스틱 9호 말린 장미 한 송이 맥의 7리입니다. 샤넬 루주 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8등 발색까지 전부 보여드렸고요. 이게 조명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명을 끈 상태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약간 선선해진 가을을 맞이해서 제가 손이 많이 갔던 그런 제 립스틱 친구들, 틴트 친구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같이 입술 상태가 안 좋은 분들도 그나마 입술 뜯지 않고 무난하게 잘 바르실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번 가을에는 이런 가을 친구들과 함께 조금 더 예쁜 가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고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는 항상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